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영입니다. 저도 이 영화를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너무나 애정하는 무비랜드에서 함께 또 큐레이션을 하고 이렇게 영화를 함께 보고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과 GV를 할 수 있는 이런 또 기회를 얻게 되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영광입니다. 네, 자 앉아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네. 그 오늘 옷 굉장히 잘 입고 오신 것 같아요. 괜찮죠? 네. 너무 저도 오늘 이 모자 네네. 쓰고 왔는데 네. 바로 바꿨습니다. 아, 커플 될까봐. 아, 너무 비교돼서. 입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가방도 넣으시고. 아, 네. 잘 어울리세요. 어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 정말 베스트하시더라고요. 정말 끈사랑 받고 계시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평소에 그 극장 많이 다니신다고 하셨는데 무비랜드에서는 첫 관람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어떠셨습니까? 진짜 이 공간 자체가. 비교를 할 수 있는 극장 자체가 아예 없어가지고 이 공간에 대한 무드와 그리고 제가 근래 본 극장의 의자 중에서 이만큼 편안한 곳에 의자가 있나 할 정도로 너무 안락하고 정말 영화 보기에 딱 좋은 그런 느낌이라서 하나 떼가서 거실에 두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 극장에서 영화 보시면 에너지 얻는다고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네. 에너지 좀 얻으셨습니까? 아, 근데 오늘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든 네.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뭐 에너지도 에너지겠지만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순간이 가장 기쁜데 오늘 본 영화에서는 뭔가 극장을 이제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그런 마음이 담긴 그런 영화의 뭔가 마지막 같다라는 인상을 또 받으니까 굉장히 또 처연하면서도 슬픈 감정도 들고 근데 보니까 마지막 메시지에 감독님이 또 글을 남기셨는데 이게 2003년도의 네네.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러면 벌써 이 작품이 남겨지고 나서 20년 후의 모습인 거잖아요. 와, 그때도 이런 뭔가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상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영화를 만드셨는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니까 슬픈 마음도 또 들면서 아,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생각까지 또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영화 마음에 드셨어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아, 네네네. 저희는 네. 천장 세시지 않으셨을까? 네 천장 이제 봤네. 천장이 꽤 디테일하구나. 이게 그냥 돈 많이 썼습니다. 아니라, 네.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그렇죠. 보석을 표현해봤습니다. 아, 네. 그 이제 확인했네요. 배우님 말씀하시. 면서 이제 들으셔서 느끼셨겠지만 사실 재훈 배우님도 안영용이 저 오늘 처음 보는 영화잖아요. 네네. 저희한테도 그렇고 배우님한테도 그렇고 보지 않은 영화를 누군가에게 소개한다는 게 좀 도전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그런 도전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좀 남달랐나요? 이 영화를 좀 들었을 때? 이 영화가 사실 한국에서 개봉했는지에 대한 게 기억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극장에서 이 영화를 상영을 했었는데 네네. 제가 시간이 맞지 않아서 보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들었고 아 이거를 뭔가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저희가 함께 큐레이션을 할 수 있는 또 네, 기회를 또 마련을 해주시면서 그 첫 시작이 극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맞아요.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시네마 천국을 얘기하다가 불현듯 그냥 이 영화가 딱 떠올랐었던 것 같아요. 이 그렇죠. 영화가 이제 극장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라는 것 정도에만
정보가 있었는데 아 이거를 어, 극장에서 특히 무비랜드에서 같이 처음으로 경험을 하게 되면은 어떤 느낌일까? 사실 저도 그것이 궁금했고 좀 그 영화를 보는 부분에 있어서 뭐 각자의 보는 취향이 다 다르겠지만 예, 그래도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여서 그래서 보신 관객분들도 어떻게 보셨을지가 되게 저는 궁금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무비랜드 재훈님이랑 하는 이번 달 테마가 인간극장 이재훈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선택해주신 영화도 시네마천국도 있고 네. 안정용문극장도 있고 둘 다 극장에 대한 이야기고 네. 근데 시네마천국은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추억 얘기 같고 네. 용문극장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쓸쓸한 느낌이 들잖아요. 네, 네. 어, 극장에 어떤 추억이 있으세요? 왜 이렇게 극장을 갈구하게 되었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극장에서 무언가를 보고 나왔을 때 그 돌아가는 길이 계속해서 그 영화가 생각이 나면서 막 잔상이 남는 거죠. 그리고 저의 어떤 일상에 있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떠올리게 하면서 또 그 극장에 가서 새로운 거를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어렸을 때 끊임없이 나타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러 장르의 영화들을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배우들을 보고 그 배우들이 또 같은 얼굴인데 다른 작품에서는 또 새로운 캐릭터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와 어떻게 저렇게 멋지고 환상적인 일들이 있을까 그리고 같은 감독인데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계속 창조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든 과정들이 저는 되게 위대하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도 저런 위대한 작업에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에 대한 어떤 혼자만의 어떤 공상과학 시간을 학창시절 때 굉장히 많이 가졌었죠. 그게 제가 뭐 유년시절이나 학창시절 때 극장에 대한 그런 경험들이 계속해서 조금씩 쌓여져 갔었던 것 같아요. 특별한 극장도 있나요? 예를 들면 차이밍양 감독님한테 복화대 극장이고 네. 시네마 천국의 세멘나이마 파라디소 그 극장이 있듯이 그런 극장이 있나요? 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5살 때 의정부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래서 20년 동안 의정부에서 살았었고 그래서 초중고를 의정부에 있는 또 학교에 다니면서 의정부의 그 시장이 있겠죠? 네네. 거기에 극장들이 한 세네 군데 정도가 있었어요. 많았네. 네네네. 그래서 그 극장들을 저는 가면서 거기서의 추억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지금도 있어요? 그 극장들?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쵸? 네, 거의 다 사라졌었고 너무 슬픕니다. 네, 어렸을 때는 항상 그 극장이 사람들로 가득 차서 한 회차를 보고 또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그 마음이 저만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끝났으면 나가야 되는데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았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시끌벅적한 상황들도 막 생기는 모습을 발견했었고 그랬어요? 네네. 약간 커뮤니티 공간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어떤 그 공간들이 저에게 있어서는 뭐 현재 보여지는 어떤 뭐 멀티플렉스 극장에 비하면 굉장히 좀 시설이 낙후되고 좀 오래된 느낌이 있는데 그 모습이 저도 어렸을 때 극장을 다녔었던 그런 공간의 모습과 매우 흡사해서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친근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막 서사가 센 영화는 아니잖아요. 네. 그 대사도 한 40분 정도 있다가 처음 나오고 첫 대사가 그 담배를 피시던 분이 그 우리 극장의 유령이 맞아요. 네. 저거 이 극장에 유령이 있다 있는데 아시냐고 네. 그래서 그 알고 봤더니 그 좀 킹받게 그래서 그 담배 때문에 자꾸 뭔가 이상하게 행동을 하시는 분이 예 네. 그러다가 갑자기 일본 사람입니다 하면서 사연하라 네 하고 되게 웃겼었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 테마 준비하면서 사실 이 영화 처음 봤는데 이 라인 보면서 네. 사실 재훈님 떠올랐어요. 아 진짜요? 네. 재훈님 극장 유령 될 것 같아요. 진짜 극장을 네. 좀 과하게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네. 저희 지금 이 RIT도 네, 네, 그렇죠. 네, 묘지명 그 모티브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보면 핀란드도 가, 청룡도 가, 네. 멜론도 가, 회사 운영도 해. 아 진짜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 같은데 네네. 이런 저희 같은 작은 극장이랑 협업하고 하는 거는 신경은 쓰이는데 사실 돈도 안 돼. 뭐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이유? 그냥 근본적으로 그냥 저라는 사람을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행복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다면은 저는 그 영화 보는 순간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너무나 또 애정하는 무비랜드가 이런 또 제안을 주시는 거에 있어서 별로 뭐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바쁜 건 바쁜 거고 뭔가 내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함께 뭐 협업 하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혹은 내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함께 그 영화에 대한 상상을 함께 펼치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다면은 저는 얼마든지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너무 바쁜 스케줄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다고 하니까 우리 또 회사 직원분들이 예, 그 시간을 또 이렇게 마련을 해줘가지고 너무 좋은 직원분들과 일하고 계시네요. 저희 네. 정말 큰 도움 받았고 세계 각지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이번달에 아 진짜요? 네. 소개해 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 대한민국 극장 산업에 아주 큰 일꾼이십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 그 마찬가지로 올해 런칭했죠. 재훈 씨네 맞습니다. 아, 준비는 한 1년 네, 하셨지만 네. 어떠세요? 그 작업을 해보시니까 작업을 하면서 항상 제가 자주 가는 극장들만 이렇게 드나들다가 전국에 있는 극장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갈 수 있는 또 기회가 생겨서 굉장히 또 기분이 좋고 그 극장들은 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그 모습들을 보면서 뭔가 좀 더 좋은 어떤 기운들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근데 제가 갈 때마다 이렇게 많이 반겨주시고 얼마나 반갑겠어요. 네, 그러시니까 너무 또 감사하고 저도 굉장히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곳곳에 극장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런 재훈 시내를 찍으면서 또 알게 되고 그만큼 영화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들이 참 많구나 또 이렇게 눈으로 확인을 하니까 더 저도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계속해서 이 극장들이 오랫도록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런 사랑방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극복을 해가면서 계속 지속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뭔가 좀 극장에 대한 어떤 존속이 된 이유나 그 이유가 있다면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관객들이 찾는 그런 극장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뭐 방법이나 상상을 또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그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영상으로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하다가 이거를 한번 책으로 만들면 어떨까에 대한 상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본에 계신 팬분들께서 그 제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그런 책이 있는 것들을 한 두 권 정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만든 책? 네네, 일본에서 만든 책을 그래서 지방에 있는 소도시의 어떤 극장들을 소개해주는 그러면서 그렇게 잘 기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저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궁금해진 게 네. 원래 그냥 태생이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세요? 에너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네. 사실은 그 배우 활동만 해도 에너지가 많이 소비돼요. 네.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이디어가 계속 확장되고
그런 어떤 힘이 좀 궁금해요. 그냥 하시는 거예요? 왜죠? 진짜 그냥 좋아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순수한. 네네. 그래서 이렇게 큐레이션을 하면서 저희가 또 이렇게 굿즈도 만들자라는 네네. 이야기를 했을 때 너무 신났어요. 네. 제가 이 썰 좀 잠깐 풀어도 돼요? 네네. 제가 이렇게 다리 꼬고 얘기하는 게 좀 얼마나 떨리겠어요. 이렇게 막 TV에서 보던 사람이 막 우리 업장에 와서 그래서 아 영화 저 할 일 많지 않고요. 그냥 영화 몇 개만 골라주시면 돼요 했는데 가시면서 같이 이런 거 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소름.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막 밤을 새면서 했는데 좀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그래서 카톡방을 하나 파자. 그리고 새벽에 진짜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이렇게 쫙 해서 그 직접 만드신 멘트들입니다. 이렇게 한번 또 일화를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막 지나가다가 뭐 옷가게 영화와 관련된 뭔가 뭐 티셔츠나 이런 걸 네네. 보면은 그냥 지나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반격하고 네. 좋아하면서 사는데 이렇게 또 무비랜드와 함께 하는데 또 능력자시니까 이렇게 함께 만들면은 일단 제가 너무 기분이 좋고 제가 이 좋아하는 이 기분을 오시는 분들한테 같이 이렇게 공유해드리면서 네. 하면은 더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진짜 큰 선물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진짜 좀, 마음에 들어요. 저 갑자기 또 좀 주접 같은 질문이 하나 떠올랐는데 네. 그 핀란드 살빵살이 12월 6일에 이제 네. 오픈하잖아요. 네네. 그 예고편 보니까 무비랜드 아주 시원하게 받아주시더라고요. 아, 네네. 아 주변 반응이 조금 궁금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 헤비 스포일러라는 그 모자는 제가 쓰고 다니면서 뭐 제 스타일리스트뿐만 아니라 뭔가 감도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거 어디서 샀어? 들어도 너무 기분 네. 좋은. 그래서 제 인터넷에 무비랜드라고 치고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서 네. 팔아 했는데. 없던데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이었구나. 그래서 네, 역시 내가 이 느끼는 이 감도를 아는 사람은 또 아는구나. 그걸 또 만들어 주시고 함께 이렇게 또 만드니까 저는 진짜 날아갈 듯이 기뻐요. 그래서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혹시라도 못 팔면 네. 내가 그거 매대 한다고 매대 깔고 팔겠다. 네. 저 그거 사실 귀뚱으로 흘렸는데. 아까 이렇게 팬분들이 하는 거 보고 아우 저걸 놓쳤네. 몇 장 더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 잡소리 죄송합니다. 네.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가서 그 저는 이제 극장 일을 하니까 네. 이게 어떤 이야기를 떠나서 그냥 남의 극장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네.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재훈님이라면 이 영화를 어떻게 볼까? 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그 노배우가 두 분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그분들이 보는 영화에 자기가 출연했던 영화를 네네. 그 극장에서 다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보는 건데 네네. 용궁 극장이라는 영화 네네네. 네. 언젠가는 재훈님도 할아버지가 되고 네. 노배우가 되고 어떠실 것 같아요? 어떻게 늙고 싶으세요? 어떤 노배우가 되고 싶으세요? 저도 얼굴이 정말 수많은 주름과 함께 머리도 새하얘지고 그런 모습으로서도 계속 스크린에서 뭔가 활동을 하고 있는 배우가 되고 싶은 게 저의 희망사항이죠. 근데 그때까지도 저를 써줄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하셨을 때 그 용문객잔에서 나왔었던 그 두 배우? 네. 배우인 거죠?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 두 분이 그렇게 또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나왔다가 그 극장이 닿는 날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네. 닿는 날인데 그 마지막 상영작이 용문객잔이고 그 마지막 상영날에 자기가 출연했었던 영화를 지금 그 극장에서 보는데 그 두 배우를 마치 제가 처음 장편 영화를 찍었을 때 박정민과 저를 상상하면서 파수꾼이라는 영화를
예, 틀고 보고 있는 그거를 또 상상을 하게 되네요. 아, 예, 아, 네. 근데 진짜 셋폭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 파수꾼이라는 작품이 네네. 어제도 일본에서 팬분이 오셨는데 아, 네네. 그 파수꾼 콘티북을 저희 이제 같이 나눠보려고 이렇게 소장품 보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영화를 보고 팬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진짜 교복을 입은 모습으로서 네. 네. 나오는데 그렇게 어렸었던 모습인데 갑자기 정민이가 늙는다는 상상을 하니까 지금 상, 네. 어, 어떤 모습일지 멋있다 일단. 네. 네. 아, 남다르시겠어요? 정배 배우님 보고요. 아, 그럼요. 네. 진짜 연기에 대한 어떤 열정은 가득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런 미숙한 어떤 시절의 모습인데 지금은 어엿하게 너무나 대중들이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너무나 신뢰하는 배우가 되었잖아요. 그 모습으로서 성장하는 게 저는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멋지고 대견하고 아 그래서 같이 좀 잘 늙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오늘 또 영화를 보니까 생각이 들고 근데 아 마지막에 어떤 극장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둘이 앉아서 보고 있다라고 하면 되게 쓸쓸하고도 내 눈물 나고 그럴 거잖아요. 이런 순간이 분명히 오는 날이 있겠지만 예 그래도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한다라기보다 지금 눈앞에 주어진 일을 성실하고 묵묵하게 후회 없이 하나하나 잘 해가자. 정민이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 그렇게 좀 잘 해나가고 싶고 그래서 늙어서 저희가 함께 그 교복을 입었었던 파수꾼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웃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 이런 시절이 있었지. 그래, 우리는 지금 이렇게 늙었지만, 이렇게 젊은 시절의 모습이 남겨져서, 뭐, 극장이 없어지던, 뭐, 우리가 사라지더라도, 어떻게든 그게 남아서, 새로운 극장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아, 이런 존재의 배우가 있었어. 아, 이런 영화가 있었구나. 라고 계속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말씀 들으니까 배우라는 직업은 되게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생하는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남겨진다라는 네, 것이 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되게 중요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언가 함부로 남기고 싶지 않고 정성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있어서 후회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연기를 또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게 진짜 어떤 방식으로 제가 또 모르는 공간에서 저를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작품을 고르고 봤을 때 좋은데? 만족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감동적입니다. 네. 조금 분위기를 가볍게 그런 네. 반대로 이렇게 원래 그냥 자연인으로서 극장을 잘 자주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네. 이제 직업인으로서 배우가 된 다음에 내가 출연한 작품 극장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첫 작품이 네. 뭐예요? 첫 작품이요? 처음 그래서... 극장에서 경험한? 그게 이제 단편 영화를 찍고 그 단편 영화가 그 학교에서 졸업 영화제 했을 때 학교 내에 있는 극장에서 봤었던 그때의 기억인 것 같아요. 그게 모르는 사람들이랑 네네 그게 한국예술종합학교였었고 20대 초였네요. 어떠셨어요? 그냥 마냥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 와 저렇게 큰 스크린에 나의 모습이 저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너무 어색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숨고 싶고 예, 좀 부담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좀
어색한 것 같은데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아 그런 네, 네. 네.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예 네. 그게 제가 출연한 모습을 극장에서 발견했었던 첫 순간인 것 같네요. 그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출연작을 보세요? 제 출연작을 제가 스스로 DVD를 꺼내거나 혹은 OTT는 네, 썸네일을 보면서 셀렉을 하고 플레이를 하지는 않더라고요. 아, 자의로는 안 하더라고요. 네, 도저히 아,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네, 자꾸 손발이 오그라들고 부끄러워지니까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네. 질문은 그거였어요. 아 저건 내가 봐도 죽이는데? 그런 영화나 그런 장면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만족하는 연기는 뭐였을까? 아 만족하는 연기? 네. 그 기억은 있네요. 제가 그 20대 후반에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근데 군대를 갔었는데 그때 영화가 개봉을 했었거든요. 군 생활을 하시던 중에? 네네. 그래서 제가 개봉했을 때 뭐 홍보를 하지도 못하고 그냥 군대 내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중간에 그 외출을 네네. 이제 하게 되어서 바로 극장으로 달려갔죠. 네. 그래서 그 영화가 한석규 선배님이랑 함께 했던 파파로티라는 작품이었는데 그거를 극장에서 보면서 아 마음에 좀 들었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 건달 연기 괜찮은데? 네, 그 아, 노래를 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무언가의 어떤 장애물들이 있고 그리고 사제지간의 어떤 뭐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를 계속해서 믿어주고 이끌어주는 그 선생님한테 끝까지 어떤 의지를 굽히지 않고 뭔가 노래로서 자신을 증명하는 그 순간이 제가 찍었었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몰입이 되면서 잘했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군복 입고 이렇게 보시죠. 아니요 군복은 그때 입지 않았어요. 외출이어서 사복이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있는데 그 좀 맨 뒤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뒷모습도 이렇게 얼핏 보는데 굉장히 잘 봐주시고 계시구나라는 어떤 또 인지가 되니까 아 그래서 좀 되게 감사했었던 것 같아요. 전 몰랐어요. 그게 군생활 중에 개봉한지는. 네네. 그때도 이미 잘 나가지 않으셨어요? 아 그런데도 이미 되게 스타일 때 군생활을 하셨군요. 요거 따라서 네.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부모님하고 같이 맞아요. 출연작 보신 적 있으세요? 뭐 극장이나 뭐 집이나? 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드라마가 TV에서 방송이 될 때 그때 뭐 첫 방영을 하면은 항상 같이 봤었던 것 같고 마지막 방송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네.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시사회 모시니까 초대를 해서 네. 보니까 같이 극장에서 나란히 제 영화를 봤었다는 지금 딱히 기억은 없네요. 제가 그때 그 라디오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배우가 되었는가 그 주변에 만류도 있었고 네. 되게 고생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이제 내가 인정받는 배우가 된 이후에 그런 반응들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게 네네. 걱정하시던 분들의 어떤 것들이 그랬습니다. 아 그때 처음에 정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어떻게 또 운이 좋게 이름을 알리고 출연을 막 하면서 너무나 유명하신 배우분들과 같이 대사를 주고받으면서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너무 믿겨지지가 않으시면서 아 이런 거 진작 시켰어야 된다 말이야. 네. 저렇게 연기 잘하면 네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쉬지 않고 연기하는 모습에 또 많이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부분들도 있죠. 계속 일을 네 일을 막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는 모습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힘들지만 항상 그 좋아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나갈 때 예. 그때
되게 대견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처음에는 굉장히 좀 부끄럽고 낯선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또 저를 발견하는 순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활동이 뭔가 제가 하고 있는 작품 활동에 있어서 크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예, 그 기회가 있는다라는 것이 저한테는 되게 흥미롭고 그 역시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예. 앞으로도 뭔가 그런 기회들이 있으면은 좀 해보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막 아까 그 책으로 이거를 기록해 볼까 이 우리 극장의 이야기를 그런 거 하면서 나중에 되게 이렇게 뭐 하실 것 같은 그 영화 옆에 그런 거 뭐 되게 그런 상상을 했었어요. 아, 네네네. 이렇게 일을 좀 이게 확장되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되게 입체적이다라는 느낌을 좀 받아서 궁금했었습니다. 25년도는 그러면 어떤 네. 계획이세요? 아, 25년도는 일단 배우로서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제가 출연했었던 드라마와 영화가 공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찍어야 되는 작품들이 일단은 두 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좀 흘러가지 않을까. 네. 왕성하네. 진짜 바쁘시네요. 네. 그래서 올해도 어떻게 이렇게 빨리 흘러갔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아니 벌써 지금 12월이네. 그러니까요. 24년이 한 달도 안 남았다는 게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막 자주 그런 생각을 하죠. 막 진짜 왜 하루가 24시간일까? 36시간? 약간 워크홀릭 같기도 해요. 네. 말씀을 네. 그렇게 안 하시는데 그래도 제가 지금 이렇게 뭔가를 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그 감사함을 항상 잊지 않고 그리고 그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두근거림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 올 한 해 이렇게 참 다양한 활동을 하셨는데 그런 다양한 활동 중에서 무비랜드 큐레이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게 큐레이터로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배우들에게는 없죠. 그쵸? 네, 아예 없죠. 그래서 박정민 배우가 그렇게 한 모습을 보면서 우와 나한테도 언제 기회가 있지 않을까? 내심 기다리면서. 아, 네네네. 그리고 이렇게 또 무비랜드에서 큐레이션을 하면서 관객분들이 그 배우의 어떤 뭐 취향이나 맞아요.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면서 함께 공유를 하고 즐기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또 기회가 주어지면은 그건 역시 뭐 그를 좋아하는 팬들에게는 참 선물 같은 시간이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질문을 위해서였습니다. 저희가 재훈 배우님 모시고 이런 영화들을 소개합니다 하니까 그 후보군을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아 후보군. 네. 사실은 진짜 영화 좋아하시더라고요. 되게 많이 했는데 이제 저희가 구한 것들이 이제 이렇게 추려진 건데 네. 후보군 몇 개만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좀 추워질 테니까 가시려고요. 네, 화장실 가시죠. 네, 그래서 추워지니까 뭔가 좀 따뜻하면서도 몽글몽글한 그리고 의외로 제가 그런 출연작들이 없는 게 이제 뭐 로맨틱 코미디나 막 멜로 이런 장르를 얘기했었을 때 그때 그냥 불현듯 딱 떠올랐었던 게 그 세렌디피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뉴욕에서 크리스마스 때 갑자기 두 남녀가 우연치 않게 어떤 백화점 안에서 장갑을 서로 동시에 골랐는데 그 장갑이 하나밖에 없었고 예, 그러면서 어떻게 막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그게 인연이 돼서 그날 갑자기 좀 데이트를 하게 되는 그러면서 헤어졌다가 서로를 잊지 못하고 예, 다시 만나게 되는 이게 너무 환상적인 스토리이잖아요. 뭔가 운명적인 어떤 사랑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거에 대한 뭔가 판타지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영화이고 그 영화도 벌써 한 20년이 된 것 같아요. 꽤 흘렀어요. 꽤 네. 많이 흐른 것 같아서 예, 그런 감성의 영화들이 그때 당시에는 또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렇게 한번 그 장르의 분위기를 약간 추울 때 무비랜드에서 틀어주면은 아 이거 흥행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왜 그런 장르의 영화는 출연 안 하세요? 많이 들어오실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요. 제가 너무 보는 걸 너무 좋아하고 하고도 싶은데 왜 막상 하려고 하면은 그게 그것보다 다른 장르가 먼저 선택이 되어서 예 네, 제가 만약에 몸이 한 두세 개였으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막 했는데 몸이 하나다 보니까 네 먼저 눈앞에 제가 손이 가게 되는 작품을 해서 그래서 자꾸 그 장르가 예, 만나지를 못하게 된 거 같아요. 피하신 건 아니죠? 아, 예, 절대 피한 건 아니죠.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딱 생각이 든 게 너무나 마음에 들고 좋아했었던 어떤 시나리오가 하나 있었는데 그 영화가 또 사랑 이야기였고 그래서 그 영화를 너무 하고 싶어서 깊게 파고들면서 그 상대 배우들을 막 찾아다녔었던 기억이 있네요. 네. 아 그럼 꽤 이게 진도가 네 진도가 거죠? 꽤 갔었고 계속 그 시나리오에 대한 어떤 디벨롭 과정이 있어서도 저도 많은 이야기들을 담으면서 그래서 이제 배우를 만나서 이렇게 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여러분께 프로포즈를 했었는데 네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그것도 벌써 한 7, 8년 된 스토리는 아 되게 오래됐네요. 네네네 꼭 하나 만들어주세요. 저희 상영 좀 그래야겠네요. 네 진짜 너무 그 사랑 이야기를 스크린을 통해서 본다라는 그 황홀함이 그쵸. 저는 너무나도 좋아서 그래서 제가 출연하는 네 그런 로맨틱 코미디든 멜로든 아니면은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한번 벌써요? 하고 이제 관객분들 질문한테 제 질문은 이제 그 많은 인터뷰에서 저희랑 이야기 나눌 때도 내가 언젠가는 극장 만든다 그런 네.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꿈꾸시는 어떤 극장의 모습이 있나요? 극장의 모습에 뭐 어떤 특별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저를 아껴주시는 갤러리에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상상하는 어떤 극장의 모습을 좀 그려달라 해가지고 그냥 무심코 맨 뒤가 한 자리고 이렇게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하면서 쭉 피라미드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네. 하는 그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근데 그런 극장은 없잖아요. 네. 굉장히 비효율적인 극장이네요. 네. 우리보다 심한 것 같은데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제일 끝자리는 재현님 자리인 거예요? 근데 몸이 몇 개십니까? 일을 몇 개 많이 하세요? 꿈 유효하신 거죠? 너무 유효하죠. 네. 그래서 그런 발언을 한 지는 한 2, 3년도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꿈꾸고 있고 그런 꿈꾸는 순간에 무비랜드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진심으로 언제나 그 자리에 네. 네. 저희 아까 티켓 파는 거 보셨죠? 네. 잘 팔아요. 진짜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 질문들이 더 많은데 저만 시간을 잡아먹으면 좀 네. 아쉬울 것 같아서 혹시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배우님에게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네,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가겠습니다. 아, 네. 우선 팝콘은 5분의 1 먹은 것 같습니다. 네. 카놀라는 네. 4분의 1 먹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를 보면서 한 사이즈로 계속 진득하게 그 공간을 잡으면서 인물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 동선이 되게 재밌으면서
일반적인 것보다 좀 독특한 또 캐릭터들이 있어가지고 그래 그게 저의 어떤 또 흥미를 이끈 지점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감독이 왜 찍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그 극장의 마지막 상영 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극장에 대한 어떤 공간들을 계속해서 오래도록 비춰주는 게 이 극장은 사라지지만 오래도록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샷들을 좀 잡으신 게 아닌가에 대한 인상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 큰 스크린을 통해서 그 장면에 대한 그 공간의 모습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아 진짜로 이 극장이 마지막 상영 날인데 사라졌을까? 그 공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런 또 궁금함이 들고 혹은 새롭게 건물들도 지어졌는데 그 공간 안에는 새로운 극장이 있을까? 라는 또 상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마지막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슬픔과 그 마지막 그 기록에 대한 것들 때문에 마음이 좀 착잡해진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20년이 지나서 현재도 많은 극장들이 남겨져 있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흥망성쇠에 대한 부분은 항상 업앤다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시기에 있어서는 되게 좀 심한 딥함이 있는 순간인 것 같은데 다시금 업사이드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저도 이 시인에서 뭔가 배우로서 활동하는 사람이니까 뭐 작품들을 정말 잘 선택해서 우리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데 그 외적인 어떤 뭔가 더 많은 분들이 영화를 사랑해 주시고 극장을 찾아주실 방법은 무엇이 없을까에 대한 상상을 계속 또 막 영화를 보면서 막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영화 옆에 지금 아시고 봤죠. 그 앞에 계신 분께서 극장이 굉장히 어둡고 스크린만 밝잖아요. 근데 이제 휴대폰으로 이렇게 네 드셨을 때 그 빛이 느껴지니까 이게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고 그때 약간 네 그런 네 몰입이 깨지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거를 못 참고 저기요 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네 저기요 네 그리고 그 와그작 와그작 하고 막 씹어먹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서는 뭐 이렇게 쪽쪽 팔아먹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럴 수 있죠. 네 당연히. 그런데 예전에는 딱 그런 뭔가 내가 영화를 보고 있는데 몰입하는 것을 뭔가 깨뜨리는 뭔가 방해가 된다라는 뭐 행동을 하시는 관람객이 있으면은 가서 저기요 아니, 저기요 그랬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요즘에 그렇게 뭔가 말씀하신 대로 그 관크하시는 분들이 전 거의 못 봤거든요. 예, 네, 항상 영화를 보시는 부분에서 다들 이제 예의를 갖추시고 내가 혹시라도 뭔가 방해되는 것이 없나에 대해서 다들 의식을 하고 있어서 근최근 10년 동안은 그런 특별한 에피소드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생기면 욕한다. 저게 했었던 사람이다. 네. 성격 있으시네요. 네네. 잘 알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등장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첫 대사가 비춰지기 전에 뭔가 화장실에서 뭔가 문이 이렇게 닫혔다가 열리는 그런 순간들의 모멘텀이 한 두 번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어떤 유형이라는 어떤 존재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한 거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등장인물 중에
만약에 한 사람이라면 와 그게 누구일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뭔가 그 지금 계속 생각이 드는 거는 네 아, 일본 사람은 아닌데 그렇다고 매표소의 여인분은 더더욱 아닌 것 같고 네 그 호빵 드시고 싶으시지 않으셨어요? 어, 네, 네. 처음에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먹다가 또 이렇게 반 썰어서 네. 우리 또 이렇게 기사님께 또 드리려고 또 하고 예. 아 네. 아 등장 인물 중에는 저는 딱히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다 저한테 있어서는 그 영화를 보는데, 이 극장이 마지막이거나 혹은 논문 극장이라는 영화가 이제 마지막으로 상영한다라는 것을 또 이제 알고 오신 그 출연하셨던 두 분 그리고 또 손자도 데리고 오신 네. 저한테는 다 그냥 유령 같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네, 앞서서 뭔가 화장실에서 문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의 어떤 그 빈 공간에서의 그 사물에 대한 움직임이 그런 공기가 어떤 유령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궁금하지 않으시겠지만 나중에 이제 극장주 되시면 네네. 느끼시겠지만 극장에 유령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지금 에너지를 나누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이런 열기가 다 나가고 이제 마감에 마감하고 청소하다 보면 네네. 소름. 그 기운들이 이렇게 느껴지고 아, 진짜요? 그런 표현 아니었을까? 네네네. 네, 극장일 하는 사람이 한 분 되게 많습니다. 네. 또 아 이게 끝이 없네요. 네, 자, 네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마이크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아 우비랜드 또 굿즈를 또 사셨네요. 훌쩍쩍. 네. 아, 잘 어울리십니다. 네. 배지는 저렇게. 아 이렇게 다는 거예요. 저도 아이고 복병이. 센스. 네. 네. 그냥 포기하고. 다음 상영에 그걸 잡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화 딱 시작을 하고 나서 초반 부분이 항상 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 영화를 다 봤다라는 인상을 저는 받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늦으면은 그 회차는 포기하고 다음 기회를 노립니다. 죄송합니다. 아예. 다음에 보시면 되죠. 네. 또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또 정말 교통 상황 때문에 늦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네. 그럴 때 되게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딱 등장하실 때 네. 이렇게 아 내가 늦어서 너무 아, 미안하다 정말 죄송하다 너무 죄송하다라는 그 딱 있으니까 이해가 되죠. 모든 네. 그 참 마음이에요. 마음입니다. 정말 배웁니다. 딱 문 네. 열었는데 나 어디지? 만약에 이런다면 그러면은 그럼 바로 노크 가는 거지. 아무데나 주세요. 자 질문 한번. 아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저도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또 많이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 스크린에 나오는 배우가 저한테 너무 그냥 친숙한 사람인 거죠. 아 그러니까 나도 저 스크린 안에서 저 사람들이랑 같이 뭔가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런 멋진 이야기에 뭔가 함께 뭔가 탐험을 하던 혹은 경험을 하는 그런 어떤 뭐 이렇게 진짜 음악의 스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되게 비루한 삶인데 그것을 역전해서 인생을 성공하는 어떤 삶을 뭔가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동경의 마음으로서 이렇게 막 문을 두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아, 이 연기를 하고 이 영상을 남긴다라는 그 작업 자체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면서 동시에 되게 고귀하고 귀한 작업이구나라는 과정을 느끼면서 아, 내가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에 있어서 더
노력을 했는데 노력을 하지 노력을 했는데 그게 선택을 받지 못해서 나오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에 대한 어떤 걱정이나 그런 시련의 과정들에 있어서 내가 정말 잘 극복을 하면서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좋아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흘러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운이 좋게 이렇게 주목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다라는 받는다라는 어떤 기분이 들면서 또 기회가 또 주어지니까 그래서 참 운이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운을 단순히 그냥 하나로 한순간에 휘발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렇게 사랑받는 것에 있어서 계속 뭔가 증명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증명은 작품 속에서 연기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에 대한 스토리가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정말 온전하게 잘 남겨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뭐 교훈을 남겨주는 것을 떠나서 아깝지 않은 시간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극장은 특히나 그 한 작품을 보기 위해서 그 시간을 비우는 거잖아요. 네. 그게 그 시간만 비우는 것이 아니라 그 극장을 가는 어떤 시간 그리고 끝나고 돌아가는 시간까지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루라는 시간에 뭐 반나절이 될 수도 있고 정말 귀한 시간을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돈까지 내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관객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정말 제가 계속해서 연기를 하면서 당연히 부족함을 느끼고 막 괴로워하는 순간들도 많지만 그런 것들을 더 제가 잘 극복을 해서 좋은 연기로 잘 빚어내서 좋은 작품을 남기고 보여드렸다라는 마음을 계속 드릴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은 앞으로도 변치 않을 것 같고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것이 변한다라는 것을 느낀다면은 아마 저를 이제 관객분들은 떠나시겠죠. 네, 그러지 않게 그 순수한 마음을 항상 잃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 영화를 사랑하고 연기도 더욱더 열심히 하려고요. 와, 존경합니다. 네, 아 너무 부끄럽네요. 네, 이렇게 또 너무 중요한 또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아 어떻게 또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주저리 마음이 주저리 네.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활동에서. 아. 정말 감동입니다. 뭐 제가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만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이런 적이라 어떻게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네. 마지막 질문. 네, 저기 끝자리에 있는 네. 흰 옷 입은 네. 와, 네. 마지막으로 틀고 싶은 작품이요. 일단 제 작품은 아닐 것 같아요. 네,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네, 마지막 작품이니까 볼 것 같은데 어떤 작품이려나? 네, 와 너무 행복한 상상이면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투표를 받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 극장이 문을 닫습니다. 마지막 상영날 마지막 회차에 틀 영화를 추천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네 그거를 쫙 받은 다음에 네 1등의 표를 많이 받은 그 작품을 틀 것 같아요. 네, 그 작품이 어떤 건지 저도 너무 궁금하네요. 네, 보고 싶은 영화가 마지막 상영날에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극장주가 돼서
네, 운영에 실패한 네, 마지막 순간의 그 모습일 텐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영원히 모르는 것으로. 네. 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배우님이랑 같이 작업하면서 진짜 완전 빅팬 된 것 같아요. 아, 정말 바르고 아주 앞으로 가게 되는 정말 대배우신 것 같습니다. 이제 끝으로 그 관객분들에게 끝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또 경험은 저에게 있어서는 처음이고 너무나 신선하면서 값진 순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 보는 영화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제가 영화에 대한 또 애정을 또 많이 여쭤봐 주시고 또 그 생각을 지금 현 시점에 함께 공유를 할 수 있다라는 이 순간에 아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하면서 앞으로 또 내일부터 더 열심히 해야지 생각도 들고 네 이렇게 또 귀한 시간을 내서 찾아오신 우리 오늘의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남은 2024년도 한 달도 안 남았잖아요. 네 알차게 후회 없이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좀 후회 있으면은 내년에 더 알차게 보내시죠. 네네네. 오늘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